믿음의 본을 찾아라라고 하는 여행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22번째입니다. 자, 믿음의 본을 찾아라 시리즈를 하면서 중요한 목적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세 가지 목적을 잘 달성을 해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시리즈를 하면서도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무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 그거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야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기 생각이죠.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지 않고, 나의 능력 보지 않고, 나의 퀄리피케이션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 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에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의심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기도원도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소심해요. 그래서 바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사심이 있어요. 무슨 하든 시간에 사심을 빼놓고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다른 인물. 이 사사기서 아, 죄송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헌당에 헌액된 사람들, 특별히 사사가 4명 등장합니다. 좀 전에 복습했듯이 누가 등장해요? 기드온,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락, 그 다음에 삼손. 오늘은 마지막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 있어요. 그 사사 이름은 누구입니까? 입다입니다. 입다. 여러분들 그 입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입다 하면은, 아, 입다가 누구래?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뭐, 패션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좋아할 이름이기도 하지만, 입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입다의 삶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입다의 인생의 키워드를 보니까, 이 입다는 한심이에요, 한심. 기드온은 의심. 바락은 소심. 삼손은 사심. 그리고 입다는 한심이다. 한심. 벌써 한심하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팍 와닿죠, 그냥. 한심이 뭡니까?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이 한심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 기막히다. 라고는 얼마나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 기막히다.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한심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거 얘기하자면 길어요. 저도 언제 한심할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예,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할 때, 입는 거 가지고 고민할 때, 그러니까 뭐 먹을까 나가서 그냥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도 뭐 입을까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막 집안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저 스스로도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심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냐면. 어느 때 갑자기 그냥 막 저를 엄습해요. 아이고, 한심하다. 그죠?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어느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한심한 믿음을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한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입다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김영중 목사가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입다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의 믿음의 특징, 입다의 믿음의 특징,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입다 인생의 키워드가 한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믿음의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심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입다는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한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사기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81쪽입니다. 381입니다. 381쪽. 성경을 피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 말씀,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고. 또 이렇게 큰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큰 용사,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지냈습니까? 거기 보니까 잡류들과 함께 보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잡류 옆에 건달들, 예, 협작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thless person이다, 같이 아무 쓸데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잡녀였는데, 스스로가 잡녀였는데 자기 자신만 잡녀가 아니라 뭐 했어요? 건달 패드를 모아서 다녔어요. 우리 한번 3절 좀 전에 읽었죠?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건달이었습니다. 건달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조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달과 함께 한 패가 돼서 뭘 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건달 생활하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봉사하러 다니겠습니까? 누구 구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약탈하며 다녔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뭐예요? 건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빼앗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위를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있나?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 주위에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좋아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기를 즐겨하고 어떤 사람들과 주로 친구하는지도 나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다가 한심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입다가 이렇게 한심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복잡한 가정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읽었지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하면서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 됐습니다. 가정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가정사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또 굉장히 길어요. 근데 가정에서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 잘 자란 가정의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dysfunctional한 family background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 가정사를 이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입다는 사사로 부름받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정사, 가정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심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주변 한심한 사람 주변에는 한심한 사람들이 항상 모이게 돼 있어.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아니, 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사기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요. 근데 이 암몬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하죠. 그래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하나 택했는데 누굴 택했을까요? 입다를 택한 거예요. 입다. 그러니까 한심한 백성은 한심한 지도자를 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기의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사사기서 10장 6절.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한심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삿손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을 하나 섬겨도 우상숭배 하나만 해도 이거 큰 우상숭배인데 여기 몇 개나 있어요? 일곱 개나 있어요. 일곱 개 신상을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한 나라 우상을 섬겨도 문제가 될 터인데 일곱 나라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나신 거예요? 뿔따구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것도 일곱 나라 막 이렇게, 종합 세트로 그냥 막 우상을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시고 16절이 중요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니 신을 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곤고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거짓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무늬만 회개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무엘상 7장을 가게 되면 진짜 거기 미스바에서 진정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요. 진정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의 사건의 단초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만히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다리. 양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양다리 하나님에도 거치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정말 편하고 좋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냥 막 편하게 살아,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리고 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 죄짓음 받고 또 가라, 또 나가서 똑같이 막 그냥 나쁜 짓 하면서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할렐루야 또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쁜 짓 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 막 무늬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또 주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나서 또 나가서 그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이 무늬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시대. 지도자도 한심해. 에? 가만히 보니까 장로도 한심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도 다 한심해. 그러니까 지금 입다 시대는 한심한 시대예요, 한심한 시대. 그냥
쯧쯧쯧 이런 한심한 시대입니다. 한심한 시대. 이런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한심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지도자도 한심하고 백성도 한심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한심한 삶일 뿐만 아니라 한심한 소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입다가 한심한 소원합니다. 입다 하면 그래도 성경을 아시는 분 중에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암논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는데 이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이 암논과 싸워서 이겨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한심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잘못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서 입다 이 사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참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 입다에게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입 다물지 못한 사사. 입 다물지 못한 사사. 그러니까 잊어버리질 않아요, 학생들이. 입 다물지 못한, 입을 좀 다물어야 되는데, 왜 입을 다물지 못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 누가 나왔어요? 문암동녀 딸이 나왔어요. 문암동녀 딸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딸을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 번제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입다가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몰렉의 신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사람을 바쳐다가 드리는 신이 있어요. 특별히 애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다가 아니, 자기가 싸우고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풍습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한심해 아주 그냥 사람이. 되게 이 지도자가 한심합니다. 한심한 지도자의 한심한 백성. 뭐를 모르니까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면 잘못된 서원은 무효이며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7절부터 8절 보면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게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율법을 잘 알았다고 그러면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서원한 것 자체가 잘못한 거지만, 서원을 잘못했더라도, 그 서원을 다시 말씀에 따라서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한심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한심한 삶을 산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한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말씀이 차면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없어져요. 말씀이 차면, 내 안에 말씀이 차면. 반대로, 우리가 살다가 그냥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자꾸 그 한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진단해 볼수 있어요. 뭡니까? 내게 말씀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말씀이 없어지면 자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론 자세히 읽어보면 입다에게도 잘한 내용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오르기 정도는 아니에요. 믿음의 전당에 올라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는 아닌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전당에서 이 입다를 여러 사사들 가운데에 대표로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환행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이처럼 보잘것없는 오히려 무지한 건달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장엄한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다가 암논을 이겼어요. 근데 암논을 이긴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29절,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논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논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논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결국에 전쟁에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입다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했다, 영이 함께했다라고 할 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사용됩니다. 신령한 수동태라고 하는 말, divine passive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성령이 임한 것은 내가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성령님을 어떻게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가 이것은 설교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 김세진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인데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배인데 동력이 없는 배를 테바라고 해요.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력이 모터가 없다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모터가 없는 배예요. 모터가 없는 배는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돛을 닫지 않았어요.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가고 싶다고 내가 아라르산에 근처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일한 바다를 만들었을 때에 그 배에 띄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에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Divine passive.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논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보게 되면 이래요. 우리 3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것도 참 의심하는 한심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면 아멘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30절에다가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다 밑줄을 그겠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다 의심하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한심한 이 사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사심 있는 죄송합니다. 입다는 한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한심한 믿음이라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오늘은 11장 32절의 마지막 사사기 때문에 사사들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사사기를 정리해봤어요. 사사기의 플랫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시작하여, 그것이 이제 전반부예요. 정복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죠. 그들의 타락, 17장부터 21장은 윤리적인 부패, 종교적인 부패, 아주 잔인하죠. 으로 끝난다. 그러나 중심부에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암울했던 시대에 그 빛이 바라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이 담겨져 있다. 저는 사사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빛이 막 찬란하게 빛나는 건 아니에요. 사사기는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도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막 찬란한 빛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찬란한 빛입니까? 의심 많은 사사 아닙니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심하지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언뜻 보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막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이라고 하는 사람, 암울한 시대에 태양으로 등장했지만 밤의 여인 드릴라를 만나면서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삼손 스토리 아닙니까? 그 빛이 아주 조그만해요. 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사사기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빛 하나가 무엇이에요?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석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은 조그만해요. 흐릿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조그만 빛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빛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한심보다는, 한심한 사람보다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구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때로는 한심해요. 어떤 때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왜 나를 보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고생하게 살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하게 살고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 걸 생각하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만 놓고서 지금 있는 이 상황만 놓고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나를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자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흔들려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변합니까? 가치들이 변합니까? 사람들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도 변해요. 사람들도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흔들려요. 그래서 그 현상이 뭡니까? 한심한 쯧쯧쯧 이거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자꾸 사라지게 되면은 자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한심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한심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한심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자꾸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꾸 사라지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를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집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꾸 내가 살아가면 내가 해온 뭐 디그리, 내가 해온 삶, 이루는 없죠, 세워놓은 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높게 올라갔을지라도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심하다. 물어보세요. 정말 부자인 분들에게, 정말 높이 올라간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무 물어볼 필요 있어요. 그냥 우리가 부부도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참 한심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한심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으로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볼 확률이 높아요. 내가 다른 사람 눈을 보니까 정말 왜 그렇게 사나 몰라. 아유, 나 같은 그렇게 안 살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벌써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한심한 삶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무엇을 잊어버리면 한심한 삶이 찾아온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인생이 한심해집니다. 한심한 생각이 들면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진단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의 긍휼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심한 삶을 이기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주의 얼굴 보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은 한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 은혜를 잊을 때 한심한 삶을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심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